제가 한번 직접 해볼게요. 우선 제일 앞에 15개 라인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. 헤드하고 마이너스 15하고 테스트 1.txt 이렇게 하면은 제일 앞에 15개 라인을 가져왔잖아요. 근데 이 라인 가져온 거에서 테일 4만 하면은 요게 지금 12, 13, 14, 15번째 라인이잖아요. 네, 요 가져온 거에서 테일을 하면 돼요. 근데 가져온 거에서 테일을 어떻게 할수 있지라고 이제 사실 감이 안 오잖아요. 파이프라인이란 걸 써야 되는데 우선 헤드에서 이 파일에 최상위 15개 라인을 가져와라 해서 실제 가져왔잖아요. 이거를 콘솔 화면에 그냥 터미널에 뿌릴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 하면은 그 결과를 파이프라인 좌측 명령어 실행 결과를 화면에 안 뿌리고 그 우측 명령어에 입력으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파이프라인을 아셔야 리눅스를 제대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좌측 명령어의 결과를 우측 명령어에 입력으로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, 우측 명령어를 테일 마이너스 4 해버리면은, 테일 마이너스 4 해버리면은, 이 좌측 결과가 지금 이거잖아요? 15줄. 15줄이, 이제 테일 명령어에 입력으로 들어가요. 그래서 그 15줄 중에 마지막 4줄만 뽑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화면에 뿌려지게 되죠. 이렇게 한번 명령을 실행해 볼게요. 네. 요 마지막, 4줄만 나왔죠. 12번째, 13번째, 14번째, 15번째. 네. 실제 그 라인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? 12번째가 풀타임이고, 뭐, 소트, 타임, 컬러, 이렇게 돼 있죠. 12번째 라인, 풀타임, 13번째, 소트, 14번째, 타임, 15번째, 컬러. 아까 보셨던 내용 맞죠? 여기 왼쪽에 라인, 12, 13, 14, 15. 네, 그것만 딱 가져왔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. 네,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하나 알려드리면서, 풀어보면서 파이프라이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. 네. 그래서 헤드랑 테일을 조합해서 특정 원하는 구간만 뽑아 오실 수도 있죠.